현이야! 현이야. 아. 올라와야지. 내가 봤는데 열 걸음도 안 걸었어. 지금 다섯 걸음 걷고 한 걸음. 아. 할 수 있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오, 약간 캐릭터 같아. 무슨 캐릭터? 되게 귀여운 만화 캐릭터 같아. 아, 진짜? 근데 오늘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여기 서울관광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나한테 도전장을 보냈더라고. 어? 도전장? 어, 뭐야, 여기 딱 있네. 후배님의 요리 실력이 관악까지 소문이나 도전장을 보내오. 도전장을 받아들인다면 관광고로 오시오. 아니 근데 유리가 약간 요리를 잘하지? 그치, 나는 어릴 때부터 난리나지. 요리를 했었으니까. 한식하고 이탈리아 퓨전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너 지금 어린데 그렇게 잘해? 중3치고 칼질 좀 하지. 앞에 보고 이렇게 막 썰고 막. 아유, 그 정도는 뭐. 눈 감고 썰고. 눈 감고도 하지. 알다시피 내가 이탈리아 최고 학교로 불리는 이치프 진학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온 김에 실력 발휘 한번 하고. 오늘 기대해봐도 될 거. 어. 가보자. 잠깐 미안, 여기까지만 화이팅 할게. 또 언덕이 있네. 어? 이제요,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러면 화이팅 없이 끌려가자. 와, 와, 냄새. 우선 맛있는 냄새 합격. 맛있는 냄새 합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이야, 현이야, 현이야. 잠깐만. 날 먹으면 안 돼. 야, 빨리 구워. 빨리 구워. 여기는 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그 하정우. 네,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죠? 예.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급 호텔에서 근무했던 그런 형태의 다양한 어떤 요리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제 학교는. 오늘 주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오늘 대결은 먹기만 하면 그 입학하고 싶은 그런 맛. 먹기만 하면 입학하고 싶다. 진짜 이 학교 오고 싶다. 맛이라든지 어떤 데코레이션, 어떤 조리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다 반영할 거라고. 와, 근데 유리 지금 긴장 많이 한 거 같은데. 아, 말수가 유독 지금 적어졌어요. 쫄 필요는 없는데, 굳이. 쫄 필요는 없는데, 굳이. 미래의 셰프님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박수! 오늘 소감 한 명씩 물어보고 우리 빨리 먹자, 세훈아. 먹을 준비한다. 아, 진짜 빨리 지금 준비됐어요. 뭔가 조리실에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 지금 한 6년 만에 카리엘 작품 앞에서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상관없으니까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저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와! 서울관광고등학교 명예를 걸고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 내가 뭐라 명예까지 걸어! 저 혹시 도구 좀 체크 한번 해도 될까요, 저는? 네, 처음 왔어요. 아니. 그냥 기름, 냄비랑 이런 거만. 접시들은 다 어디 있지? 아, 밑에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저런 식 하면 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막 그런 것들 보여주세요. 막 물에다가 막 석유 뿌려가지고 막. 서울 관광고배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만회섭니다. 우리 친구들 만회섭니다. 단호박을 저렇게 까기 힘든데 잘 까네요, 저렇게. 와, 칼집면은 유리. 오. 아, 달라. 와, 유리. 달라 보인다. 다른 모습이다. 아, 저분 요리를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애들보다 훨씬. 오늘 선생님이 우리 유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약간 다시 쪼셨어요. 약간 긴장하셨어요. 갑자기 저 분이라고 그랬어. 저 선생님, 저분을 박윤 씨 일한 지 얼마 됐어요, 솔직히? 이탈리아에서 학기를 하면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별을 따고. 별을? 아, 미슐랭 별 따고. 네. 네.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별을 받으신 분이니까. 아, 뭐 제가 받았다기보다는 저희 레스토랑이. 그래도. 일하는 중간에. 와. 호텔 조리학과 친구들이면 여기 뭐 요리는 엄청 잘하겠다, 다. 지금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까지 있어요. 제과제빵까지? 어, 잠깐만, 이 친구 지금 모양 들어갔어. 애호박 하비? 네, 하비 나오는. 애호박 하비.
자주 해먹는 요리 있어요? 저는 파스타 많이 해먹어요. 파스타를 해먹어? 네. 사먹는 게 아니라? 네, 해먹어요. 와, 평소 자주 해먹는 음식이 뭐예요? 스테이크 제일 많이 먹고. 아니 뭐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평소에 이렇게 자주 그러니까요. 먹으면 너 아직 어려서 여자친구가 없겠지만 혹시 한 여자만을 위해서 요리해준 적 있어? 한 여자만을 위해서 요리해준 적 있어? 있죠. 와,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집에서요. 집에서. 자, 지금 현재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근데 맛있는 냄새 나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좋다. 진짜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나도 붙여줘.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맛보는 거야, 맛보는 거야? 맛있어. 우와.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 이 마늘 소스 왜 이렇게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우와, 보시죠. 진짜 멋있는 게 이렇게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와, 맛있겠다. 양갈비 들어갔습니다. 와, 양갈비 굽는 거 봐. 저거 하나하나 그냥 불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단면대로 다 굽고 저렇게. 네, 애들 잘해요. 그러니까 경력이 2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땐 정말 여기 호텔 셰프님이 이 스테이크 요리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 선생님, 뭐가 제일 좋아요? 얼굴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또 착해요. 노래? 자, 이 순간 8분 됐습니다. 자, 이제 8분이면 어느 정도 요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플레이팅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와. 이 순간 잠깐만. 보면 내가. 심사 안 하세요? 맛이라든지 어떤 데코레이션, 어떤 조리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심사에 관심 없어. 나만 돋보이네요. 길게 뻗은 가로수 흐르며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아니 뭐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하잖아 이거. 5분 남았습니다. 5분. 아, 이 순간 돼지고기가 덜 익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 돼지고기 지금 강현 씨. 큰일 났어요. 덜 익었어요,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가 좀 덜 익었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스테이크 어떻게 됐죠, 선생님? 예, 스테이크 거의 다 마무리 다 돼가. 30초. 우와, 저 소스가 뭐죠? 녹차 가루처럼 보이는 저 소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네. 우와, 이거 호텔 요리 아니에요? 네, 호텔 요리 맞아. 아, 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아, 네. 자 시간 안에 우리 친구들은 완성을 했고 강윤 씨는 지금 다시 돼지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네. 끝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와. 서강고 양갈비. 서강고 양갈비. 도전장 삼겹살? 도전장! 선생님,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한번 평가해 주시죠. 뭐 두 팀 다 굉장히 이렇게 잘해 주셨고 먹어봐야 알겠어요. 자, 그럼 네. 먹어봅시다. 중요한 건 또 맛이잖아요. 네. 사실 처음 먹어본 맛이야. 상상도 처음 먹는데 양념이 너무 맛있었어. 네. 제1회 서울 관광구 요리 배틀 누가 우승할지 우리 선생님께서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시면 됩니다. 과연 도전장 삼겹살이냐 관광구 양갈비냐 과연 선생님의 시식간의 선택은? 태가 정말 누가 더 잘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네. 잘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 어떤 과정에서 조금 어떤 미스가 나서 관광고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었던. 네. 예. 그러면 우리 유도 한번 뜨겁게 안아주세요, 선생님. 집에서 요리를 연습을 하는 요리가 됐었는데 되게 의미 있었어요. 오랜만에 손때탄 조리 도구도 많이 만져보고
저만의 것이 아닌 다른 걸로 해본 요리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음악으로 또 이렇게 서로 뭔가 소통을 하고 하지만 요리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뭉클함 이런 것도 느끼고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 뭉클함을 느끼고 정말 그 노래 다시 한번 찾아 들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